자, 저희 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말이죠, 오늘 슬기로운 의사생활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오. 네, 저희 왼쪽 위에 보시는 친구가 저의 또 친한 동생인데 네네. 권오효 선생님이시고요. 권오효 원장님. 네,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현재는 이제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정형외과 선생님이십니다. 정형외과 선생님. 조세호 씨랑 어떤 인연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친해진 거예요? 세호 형이 와인에 대해서 조예가 좀 되게 깊으시거든요. 그래서 예? 같이 와인 마시다가 친해졌습니다. 가끔 만나가지고 뭐 까베르네 쇼비뇽도 마시고요. 아니, 웃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뭐 유병재 씨도 잘 아니까. 네. 조세호 씨가 좀 와인에 조예가 깊습니까? 아니 제가 며칠 전에도 조세호 씨하고 술자리를 같이 했는데 네네. 소맥 먹었습니다. 많이 취했어요. 예, 멤버가 바뀌었잖아요. 네네. 다시 우승팀 데리고 왔습니다. 오, 문상 씨 왜 돌아갔어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우승, 초대 우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다른 팀에서도 또 이제 킹메이커를 해보겠다. 근데 아쉽게 실패한 후 역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해서 다시 왔습니다. 여기가 어울려요. 예. 네. 네. 유병재 씨도 딴 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셨나요? 그대로 있었는데요. 아, 그대로 있었어요. 좀 더 단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어요. 큰 존재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하고 있는데. 아, 미안합니다. 병재 씨 그래도 카메라 앞인데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좋습니다. 지금 저 죄송한데 조연아 팀이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 예. 우리 어반자카파의 조연아 씨 팀. 네. 일단은 저희 섭외 전화를 받고 발끈하셨다고요. 예. 뭐 그런 건 발끈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부족한 사람을 뽑은 거냐. 아, 그런 질문은 했죠. 아, 근데 앞에 앉은 사람들 다 똑같아 그거는. 그 통화 자체가 유쾌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친구로 나가면 모르겠는데 친한 친구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라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매너 없는 질문이죠. 저는 처음에 그게 기분 나빠서 저 문제 잘 못 푸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은 못 푸셔도 돼요. 이게 저도 그거 당했는데. 똑똑한 사람들만 모셔오면 돼요. 애초에 배제시켜놓고 가는 거잖아. 자, 역전의 기회가 있는 파이널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의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케이. 주세요! A, B, C, D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이냐? 단 A, B, C, D의 단어별로 같은 단어가 들어간다. 이건 무슨 말이지? 야.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A, B, C, D에 같은 단어가 들어간다고. 단어. A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고 선생님. 밑에 있는 A에도 풀었어. 같은 단어가 들어가고. 에? 저기 이하이 정답!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게 한 줄이 한 문장이는 아니죠? 한 줄이 한 문장 아닙니다. 네. 네. 김동현 씨 뭐라고요? 풀었어요. 정답이라고요? 네. 설마. 아니, A랑 이게 다 똑같은 단어가 들어간다고요? 지금 조세호는 문제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문제를 풀었다고요? 저 풀었잖아요. 보십시오. 아닐 것 같은데. 자, 정답은요? 정답 외치세요. 외치라고? 쓰세요. 써야죠. 한 글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A가 한 단어라는 한 거예요? 한 단어라는 거예요. 한 글. 한 단어. 스펠 하나예요. 단어? 단어 다른 네 개의 단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로 답이 되는 거죠, 영어로. 영어 알파벳 답이 되는 거예요. 난 너무 보이는데? 야, 근데 김동영. 나 너무 보이는데? 그죠? 영어라고. 얘는 뭐지? 정체가? 아. 나 벌써 풀었어. 저 풀었잖아요. 보십시오. 와. 어? 풀었어요. 보세요. 아니, 근데 얘는 뭐지? 대박이죠. 정체가? 뭐예요? 보이죠? 파이널 라운드 문제라고 하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정말 보여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저건? 쟤는 뭐지? 바로 보여요, 그냥. 그 A가 단어예요, 단어? 단어래. 몇 번을 얘기합니까? 예, 네, 단어라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다 각자 다 말이 되는 거죠. 그냥 다 되죠. 다 돼야 되는 거죠. 완벽하게 그러니까 말이 뭐 되죠. 세로로 뭐 이런 게 아니다. 그냥 각자 하나하나씩이죠. 그 의미가 다 됩니다, 그냥. 예, 하나씩. 와, 어렵다. A, B, C, D가 다 같은 단어가 아닌 거죠? A는 A 단어, B는 B 단어. 언제쯤 이해할래? 야, 근데 A가 예를 들어서 버스라고 치면 단어죠, 당연히. B, U가 아니라. A가 예를 들어서 밀크다. 그럼 밀크가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밀크, R 뭐 이런 식으로. 밀크, R.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 팀의 전원 정답이면 두 배예요, 두 배. 역전입니다, 그냥. 아, 진짜 모르겠네. 이거 힌트 없습니까? 너무 어려운데? 김동현 형은 바로 풀었는데요. 그러니까 동현이 형이 풀었다는 거는 ABCD가 어려운 단어는 아니라는 건데. 미국에서 와. 10년 있었어요. 아. 와, 나 진짜 이 프로하고 제일 놀란 순간이야, 지금. 어디 이럴 수가 있지? 푸는 사람 없어요? 지금 현재는 없어요? 푸는 사람 없어요? 저 근데 한 줄이 의미가 있는가요? 저 한 줄이 어떤 문장이 되진 않으나 예. 연관이 그 예, 연관이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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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장 아니에요. 아, 혹시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길을 풀었거든요. 아, 이제 알겠네. 뭔 말인지. 길을 풀면 예. D 제일 어려운 걸 풀었다고. 풀었죠. 특이한 뇌가 어떻게 된 거야? 뇌가 어떻게 된 거야? 왜 제일 어려운 걸 풀었어? 그게 나도 희한해. 나랑 사람이 희한해. 진짜 희한하다 너. 이게 지금 김동현 조세호가 제일 먼저 접근하고 있어요 지금. 기분 나빠요. 아,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 호호 코쿤. 코쿤. 아이 알이 뭐지? 자, 이거는 통번역가 입장에서는 권선일 씨 놓칠 수 없어요. 김민수 씨 여기 지금 현장에서 영어 제일 잘하십니다. 그죠? 근데 저 뭔가 규칙이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하나 맞추면 다 맞출 것 같은데. 아, 이거 D 풀면 다 풀 수 있습니까? D를 풀고 앞에 못 푸는 건 더 심각해. 와, 미치겠네. 나도 D 풀었어. 지금 나도 D 풀었어. 앞에 못 푸는 거는 그 문제가 있어. 저 D 했는데 똑같은가요? 아닌가? D로 시작하지 않아도 돼요. 아. 여기서 R을 한다고? 아, 또 풀었습니다. 자. 요건가요? 조세호 대박이다. 아니, 파이널 라운드 문제를 김동현하고 조세호밖에 안 못 풀었어. 아, 조세호 다 풀었어? 풀었어. 아. 김동현, 조세호는 풀었어요. 아, 이거 너무 맞추고 싶다. 아, 진짜 미치겠네. 자, 이제 10초 뒤에 마무리하겠습니다. 10초 아. 뒤에. 이제 그만! 어떤 사람이 풀었어야 했네. 아쉽지도 않아. 되게 홍보할 거야. 아깝진 않아.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Let's go! Let's go! 정답 보여주세요. Let's go! Let's go! 아, 효. 아. A는 U, B는 T. 되게 험하지, 그거는. 와, 나 마지막 거를 못 풀었어. 나는 계속 B, 마에 이거 하고 있어. 아, 이거다. 자, 그러면 각 팀의 윗줄부터 답안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각 팀의 제일 윗줄 보여주세요. 자, 과연 어느 팀이 자, 김영 아, 아깝네요. U, C를 못 풀었습니다. 영어를 이 현장에서 제일 잘하는 김민수 씨, 즐거웠습니다. 라는 답을 정말 즐거웠어요. 해주셨고요. 김회길 씨, 아, IQ 158의 김회길 씨, 백지를 적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줄 갑니다. 남창희, 권순일, 이하이, 유병재, 가만을. 보여주세요. 아이 아니야? 어? 아, 남창희! 틀렸다. 아이! 틀렸다, 남창희 틀렸다. H.I? 아, 나. 남창희랑 저랑 합치면 안 되나요? 히스잖아, 히스. 어제까지 미국에 있었던 권순일 씨. 편하야 미안해, 용서해줘라고. 자, 이하이 씨. 아, 뒤에다가 드림을 썼었는데. 유병재 씨, P.A는 뭐죠? 아예 접근을 못해가지고 아. 막 A.M. 뭐 P.M.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 뭐 정답자가 없습니다.
다음! 권오요, 윤수영, 우원재, 문상훈 답안 보여주세요. 권오요 씨 역시 맞췄습니다. 오늘 성적이 좋아요. 아, 윤수영 씨 게임과 러브, 아이, 우원재, 하, 아, 문상훈 씨. 자, 마지막 리더들의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리더들의 답 보여주세요. 렛츠고. 조세호 씨 맞췄죠? 네. 조세호 씨 특이하게 D, 제일 어려운 것부터 맞췄어요. 아, 밑에서부터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거 어려웠는데. 아, 조연아 아이라고요. 예. 코쿤. 야, 유. 히히. 아, A가 틀렸어요. A도 말 되지 않아요? A? Y가 안 될 거 같아요. A. A, A, L. A요? 가사에 많이 쓰는데. A 되지 않나요? A, L. A 되는 걸로. A, Y 정식 가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단어인데. 네. 근데 연계가 딱 E랑 봤을 때 연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전체 틀의 연관성은 좀 떨어지죠. 자, 그다음에 이제 김동현 씨는 진지하게 맞췄어요. 와, 아, 제일 문제가 먼저. 나오자마자.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바로 보니까 유얼스. 자, 코쿤 씨는 정답으로 인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전체 틀에서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까비. 자, 이렇게 해서 본 라운드와 파이널 라운드 점수를 합산해 보겠습니다. 어떡해. 대단합니다. 우리 정형외과 원장 권오현 씨의 활약으로 조세호 팀 우승! 내친 낫독 순금 반지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1등이에요. 오, 반지 딱 맞네, 네 번째. 딱 맞아. 중간에 들어가는구나, 이제. 금 받은 걸로 바로 들어가서 금리 하나 만들어서 바로 치과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걸 바로 녹인다니요. 아, I'm sorry. It's here. Oh, no, tissue. I'm not gonna cry. I'm not gonna cry.